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오늘은 11월 16일 드디어 올 시즌 FA 신청 명단이 발표되며 본격적인 FA 시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총 21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올 시즌에 FA를 신청했는데요. 그들의 명단을 한 명씩 살펴보다가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을 만한 이름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우리 롯데의 강현구 선수였는데요. 강현구 선수의 올 시즌 성적을 보면 총 29경기에 나와 볼넷이 적긴 했지만 많은 안타를 허용하며 WHIP가 1.45로 5점대 방어율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작년에 비하면 성적이 준수해졌고 FIP가 1.79로 굉장히 낮았다는 점에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90년생으로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이렇다 할 강점이 크게 보이지 않아 FA에서 대박을 터뜨릴 만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되는 선수였는데요. 특히 팀 내에 있는 김유영과 마찬가지로 좌타자들에게 더 성적이 안 좋은 좌투수로 사실상 좌투수라는 메리트도 없어 팀 내에서도 좌완 원포인트보다는 추격조로 많이 뛰었던 선수입니다. 현재 투수 약하기로 소문한 롯데에서도 입지가 애매해져 있는 투수 인데 아무리 C등급이라는 가성비 자원이라도 타팀이 이 선수를 눈여겨볼까요? 그렇기에 당연히 올해 자격이 되긴 하나 신청을 하지 않은 제 팀에 남을 거라고 수많은 팬들이 예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을 깨고 강현구 선수는 당당하게 FA를 신청하면서 자신의 값어치를 평가받으러 시장에 나오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게 선수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롯데의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강현구 선수가 FA를 신청하면서 전체 FA 신청 선수는 21명이 됐습니다. 이 21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FA 승인 선수가 21명을 넘길 시 FA 외부 영입이 팀마다 3명까지 가능해진다는 꽤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롯데와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나서 이 21명을 맞추기 위해서 강현구가 전략적으로 시장에 나왔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이 강현구의 FA 신청으로 올 시즌 롯데가 FA 외부 영입을 3명까지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물론 이는 저만의 생각이고 진짜로 강현구와 롯데 간의 대화가 있었을 시 그렇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팀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3명까지 영입이 가능해지고 강현구도 인생 첫 FA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기에 이 강현구의 FA 신청이 전략이라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만약 그게 아니고 강현구가 독단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고 싶어 이 시장에 나온 거라면 팀과는 별개로 그의 도전을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FA 미아가 될 수도 있을 거란 리스크를 깨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니까요. 강현구 선수가 아쉽다고는 하지만 올 시즌 그의 모습들을 보자면 내년엔 1군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랑 기대를 심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C등급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타 팀에게도 오퍼가 들어오기도 하며 새로운 기회를 위해 이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롯데에게 더 좋은 대우를 받아 FA에서 큰 돈을 벌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강현구 선수가 이번 기회에 한몫 챙겨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소식들이 쏟아지며 시장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 크나큰 돌풍 속에서 이 강현구 FA 신청이 큰 화제를 불러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롯데의 3명 영입을 위한 전략일지 아니면 그냥 독단적인 FA 신청일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 뭐가 됐든 간에 롯데가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FA 시장이 잘 치러졌으면 좋겠고 강현구도 첫 FA에서 꼭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길 응원해보고 싶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과연 첫날부터 소식이 들려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FA 시장에서 롯데의 행보를 주목하며 많은 성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현구 선수의 FA 신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승리의 롯데 화이팅!